계세요. 우리 네. 아드님이 계셔. 반갑습니다. 네.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네. 아니, 진짜 맛있는 거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. 아니, 나 아니, 뭐, 여기 소중한 안경 딱 있으면 돼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 멍게는 어디서 와요? 멍게는 통영에서 와요. 통영에서 직속에서. 뭐 좀 해산물 좀 사라. 여기 뭐 좀 어? 멍게 있잖아. 멍게 통영에서 온 멍게 좀 사고 개 개 여자 개도 좀 사고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낙지도 아주 고맙습니다. 저 보면은 필요한 거 있어요. 근데 대통령님 하나 부탁드립니다. 지금 전통시장이 디지털화가 될 거 있잖아요. 근데 수수료율이 너무 비싸. 그러면은 물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네네. 없거든요. 전통시장은 싸게 팔아야 뭔가 이미지가 사는데 디지털 그 온누리 상품권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시행할 그 디지털 시장 그것도 이제 저희가 할 건데 그 수수료율이 너무 경기부총리가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거 좀 부탁드리죠. 어차피 우리가 할 일은 물가가 싸져야 되니까. 네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좀 싸게 이용하실 수 있게. 네 그래요. 서민도 살고 시장도 살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 어머니도 파이팅입니다.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.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. 진행하십니다. 대통령님 귀 좀 비켜주세요. 귀 좀 비켜주세요. 귀 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유 다리 불편할 텐데 안 계십시오. 아, 이제 완두콩이 나오나? 네, 완두콩이 나오나. 아, 이제? 네, 여수에서 올라오고. 아, 여수에서? 얼마씩 해요, 그럼 완두콩? 이게 한 가게에 그래서 다 사지 뭐. 네, 네. 응? 다 사서, 저 자루 것도 좀 사서. 응. 저, 하여튼 좀 사서 좀 저희가 제가 봤어요. 네. 사겠습니다. 살짝 삶아가지고 이렇게 밥하고도 먹고 저기 좀 봐달라고 안녕하세요. 여기 완두콩 있는 거는 좀 네. 자, 많이 파세요, 여러분. 자,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. 네.